홍대 건대. 오늘 팡이한테 노래 불러줘야겠다.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노래 불러줘야지. 오늘 버스킹 하는 사람 있으면 부탁해가지고 우리 팡이한테 여수 밤바다 불러줘야겠다. 여수 밤바다 그 조명에 걸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우리 팡이 기다리니까 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바로 유턴 신호 넣어주고. 너무 스무스했고. 쭈쭈쭈쭈쭈쭈. 여보세요. 야, 서면 주디스 태화 쪽을 좀 가세요. 2016 SS 시즌 이제 패션 트렌드는 정장의 슬리퍼입니다. SS 이제 트렌드는 정장의 슬리퍼, 스티치 슬리퍼. 레알 샵간지 그거 봐. 근데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파쇼니스타, 파쇼니스타입니다. 파쇼니스타. 진짜 이상한 애라뇨. 진짜 이상한 애라뇨. 파셔니스타죠. 아, 오늘 뭐 먹지? 형님들, 그거 아세요? 이거는 비밀인데. 저 이거 첫끼예요. 저 이거 첫끼예요. 낙곱새 가자고? 낙곱새도 나쁘지 않지. 아무도 없는. 약간 이 복장은 그건데, 해바라기에서 이제 김래원이 마지막에 이제 불 지르러 갈 때 그 장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바라기에 꼭 그렇게 아, 가야만 했냐? 민구 형님 너 빠져있어. 뒤지시고. 흥민님, 근데 여기는 채팅창 관리 기준이 뭔가요? 패드립, 일배드립, 그리고 또 뭐 이간질 이런 거는 즉각 강퇴해주시고, 그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패드립이나 뭐 이간질 뭐 이런 거 빼고는. 흥민이 시발로마 좋냐 하는데, 어우, 좋아요. 너무 좋고. 흥민이 봉준이 닮았다. 어우, 저런 거는 그냥, 대두팡 형님. 그 흥민이 막 봉준이 닮았다 이런 약간 패드립이랑 거의 버금가는 그런 욕설들은 바로 즉각 그냥 저거는 솔직히 이제 패드립이지. 에 저런 것도 아 그거 진짜로다가 이렇게 일을 너무 잘해주시고 일 너무 잘해주시고 아네일 너무 잘해주시고. 일단 너무 고맙고요. 자, 일단 어차피 여기 서면이 저희 동네에서 거의 바로 앞이라서 금방입니다. 간 김에 현금도 쭉 뽑고 해야겠습니다. 현금을 뽑아놓으면 즉즉 바로 없어지네. 현금 이 형님들 딱 이제 차비만큼 있네.
현금을 뽑아놓으면 맨날 없어지네. 왜 없어지는 거지 계속? 난 밖에 나가질 않는데 왜 현금이 자꾸 없어지냐? 아, 커피 셔틀 했구나. 커피 셔틀 했구나. 아, 민카방 갔구나. 아, 맞다 맞다. 흥카방을 계속 가가지고. 아, 아, 너무했고. 주디스 빠바입니다. 아, 우리 팡이 알겠죠? 응, 알겠죠? 왜 빨갱이 취급을 하냐고? 가을님? 아, 뭐냐, 뭐, 옛일은 옛일이니까. 뭐,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 우리, 그, 가을양, 가을양. 가을 형님이라 불러야 되나? 일단 닉네임부터 솔직히 말해 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일단 닉네임부터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홍가을이 무시고, 고추가 홍가을이야 무슨. 존나게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내 여친 이름이야 하는데, 어, 진짜로? 후라치고 있네. 여친이 있는 양반이 지금, 어? 우리 팡이한테 침을 지금 질질 흘리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 팡이라니. 팡이 민국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랑 형님들 에? 그 좋아하는 거랑 그 좋아하는 거랑 같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도 다 종류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 좋아하는 거랑 그 좋아하는 거랑 같겠습니까? 예. 아, 우리 김봉준 경호원님이 중계방에서도 한 개 팬카임 너무 고맙습니다. 지읍시니은 뭐의 약자냐고? 존시나, 존시나의 약자. 어, 기사님 이쪽에 세워주세요. 존시나의 약자입니다, 존시나. 존시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1000원짜리가 한 장 모자르네. 아유씨. 아, 우리 또 김봉준 견호원님 또 별풍선 한 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팡이가 배 고프겠지 지금. 아, 예. 안녕히 가세요.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 밤 들찬 속에서. 경찰 아저씨가 왜 이렇게 뛰어다니시지? 무섭게? 오호, 형사과 아저씨들이네. 형사과 아저씨들이네. 아이고. 아, 우리 나벨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화면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 우리 또 흥민이 경호원님이 또 별풍선 한 개에 팬가입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거리에 거진 장범준 노래가 막 계속 울려 퍼지네. 어, 근데 확실히 오늘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네요. 사람이 많이 없네요. 좀 약간 오늘 약킹 나왔으면 조져먹을 뻔했네. 진짜 약킹 나왔으면 조져먹을 뻔. 근데 정장에 쓰레퍼 신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멋져 멋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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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우 좀 춥다 근데. 어우 신입 건달인가요? 아닙니다. 이태원에서 술 한잔 할래.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 밤. 야, 손잡고 이렇게 데이트도 막 다니고 달달하구만. 오! 와마. 어, 근데 너무 추운데? 형님도 딱 한동안 따뜻했다가 또 왜 이렇게 춥나요? 아니, 씨발, 뭐 만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약행이 되고 있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 방송 아시나요? 인터뷰 자꾸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 인터뷰 방송 안 하고 있는데 저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있거든요.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미친놈이라고요? 아니 형님도 미친놈이라니요. 미친놈이라니요. 진짜 정신 나간 놈이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확실히 그 뭐냐 잘 알고 있네. 20살 약간 어린 친구들이 다 알고 있네요. 아 내가 부끄럽습니까? 저기 실례지만 인터뷰 아니 저 아니 저 슬리퍼라서 못 달립니다. 저기요 저 슬리퍼라서 못 달려요. 아니 저 슬리퍼라서 못 달린다고요. 아니 롯데에러 가냐? 팬들 가지고 유치. 뭐 그거 사달라고? 아 그거 사달라고? 와씨. 뭐 오자마자 옷을 고르고 있네. 아니지. 인사라도 해주세요. 인사라도. 학원 가는데 왜 가방도 없어요? 지갑 맞은데. 학원 가는데 가방 안 들고 다녀요? 학원은 뭐 공부하러 간 거 아니에요? 네. 학원 가는데 가방 안 들고 다니네. 신기하네. 일단 뭐 먹을까요? 저 스타바이스. 문 닫았어. 그래도 한번 가봉이 가볼까요? 네. 오케이. 오늘 왜 정당에서 나왔어요? 네?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 사실. 빨래 그거 해가지고. 오늘 좀 약간 오늘 또 약간 좀 얌전한 척 하시네요. 네? 얌전한 척 하시네요. 일단은. 아, 위험해! 일단은 받을 거 받고 가야겠습니다. 자, 받을 거는 좀 받고 가야겠습니다. 자,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여사님 껌 씹었어요? 아니요. 그럼요? 껌 냄새 나는데? 아니. 일단은 서부 스가인콕, 느그 스가인콕 한번 갔다 옵시다. 네. 오늘 제가 밥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옷 사드릴게요. 네? 옷 사드릴게요. 옷을 사준다고요? 네. 왜요? 왜요? 옷이 마음에 안 듭니까?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사귀냐고요? 그거는 뭐 대답해 주시죠. 이제는 뭐 밝히도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 밥부터 먹고 뭐 옷 고르거나.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뭐 옷 파는 데가 있나? 있네? 이런? 근데 여자. 아 여자 옷이구나. 여자 브랜드예요? 아니 저기서 맨날 사요. 아 여기서 맨날 사요? 네. 어 진짜? 나는 왜? 아니 왜? 아니 근데 이거 학원 갈 때 왜 막 이렇게 가지? 아니 저 그러니까 그런 아니 누가 그거 누구 누가 뭘 합니까? 아니 아니 누가 학원 갈 때 아니 잘 입어서요. 잘 입어서요. 아니 왜 괜찮은데 왜? 그냥 의상 점검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네? 원래 역행 의상 점검은 여기 계신 1200분도 다 하고 계세요. 무슨 1200명 있어요? 네. 따식들이 또? 관뚜껑을 열었네. 관뚜껑을 열었네. 일단 뭐 먹지? 스가인콕은 진짜 문 닫았는데. 왜 뭐 파스타 같은 거 먹고 싶습니까? 아니 찌르찌르. 찌르찌르? 네. 찌르찌르가 뭐예요? 치킨집. 또 치킨이에요? 또 아, 치킨 먹어요. 곱창 먹으러 가요. 어? 곱창 좋지. 남자 곱창이네. 곱창 좋지. 샤브샤브 먹자고? 훔트기. 콘트가 너 샤브샤브 먹고 싶구나. 역시 돼지. 함께 감사합니다. 콘트, 아 삼특이 급식 중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아 삼특이 요새 저희 방에 너무 많이 오는데. 네. 카톡으로 계속 그럽니다. 카톡 와요 그 삼특이가. 미쳤냐 이 새끼. 이 새끼 미쳤나 진짜로. 와 씨. 삼특아 너 돌았냐 너?
썸머플레이스. 오, 새끼가 지금 아우. 아, 얘 어차피 4월달에 부산 오거든요. 4월달에 부산 오는데 아, 이 새끼 안 되겠다. 빵을 때려줘요. 빵. 여기 여기. 일로 맛있어 여기. 처음 먹어본다고? 곱창. 곱창에 어떻게 브라더 소다라도 하나 깔까요? 네, 좋아요. 브라더 소다, 어? 브라더. 브라더 소다. 남자 곱창 맛있어? 네, 두 분 하나로 모실게요. 자, 오신 분들 추천 지그재그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손님들이 꽤 계시네. 여기 괜찮을까? 여기 붙는 게 안 나을까요? 여기 붙읍시다. 아, 왜냐면 다른 사람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네네네. 여기? 알겠습니다. 내가 거기 앉을 건데. 아이고. 조명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여기, 여기로 드릴까요? 예, 이쪽으로. 아, 저 양꼬치 한번 먹어보고 뭐요? 양꼬치. 발음 제대로 해주세요. 발음 제대로 하라고. 아, 진짜 나 왜 동작을 왜, 왜? 옷 많이 샀었나? 옷 많이 안 샀어요. 19세를 왜 걸어? 술을 안 먹는데. 술을 안 먹는데 왜 19세를 거냐고. 술 먹어? 안 돼. 우리 팡이 술 먹으면 또 이제 장모님이 또 어르신 안 보고 계시겠지? 어머님? 정말 빵 맛있네. 어머니 드세요. 아, 이거 반사되는데. 커플 속옷을 맞추자고? 누구 죽으라고 그거 하는 거냐? 나는 보지도 못하잖아. 네? 인증샷 찍어서.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아, 돼지곱창 먹을래요. 돼지 봉지 봉지 곱창. 아, 좀 오늘 좀 약간 너무 여성스러운 척하네. 아닌데. 벚꽃 구경 밥 먹고 나서 밤에 벚꽃 떨어졌지 않을 거야. 비 와서. 아, 나 누구야? 아니 누구 큰 밥 먹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풍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입니까? 네. 이런 풍쟁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울었던 게 너무 웃기다고? 아, 난 너무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벚꽃 보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왜, 왜? 피가 살아. 창가 반대로 해달라고? 절로 갈까 그냥? 근데 옆에 손님이 계셔가지고 힘들게 하죠. 숙병으로 마실까 봐. 그래. 아마 이게... 주문을 안 했네. 그 주문 좀 할게. 먹고 싶은 거. 저희 반반. 네, 3인분이요. 기본 3인분. 그거 찌개 뭐 있나요? 된장찌개 하나. 된장 조회랑 국밥 그게 가지고. 볶음밥 있는데 그냥. 어? 볶음밥 먹어. 볶음밥이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그걸로 먹고. 이거 치즈 콩주 추가해. 네. 치즈 고기? 천 원. 아니 눈치 안 봐도 돼요. 아, 눈치를 봅니까? 아, 근데 나 솔직히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 네. 사람들이 자꾸 김치라고 해서? 아, 김치가. 그러네. 먹죠. 이거 뭐야? 메뉴판을 세워서 가리라고? 아, 여기에 알겠어. 이거 그럼 열면 안 되나?
이쪽도 이렇게. 잠시만요.